여러분, 오늘은 단백질 파우더를 이용해서요, 즉석 90초빵 먹으면 살 빠지는 맛있는 키로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몬드, 코코넛 파우더와 프로테인 파우더를 동량으로 넣어서요, 아주 바삭하고 맛있는 스콘 같은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가루 1테이블스푼, 코코넛 가루 1테이블스푼, 단백질 가루 1테이블스푼,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요. 베이킹 파우더 1/2 작은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달걀 하나 넣어주시고요. MCT 오일도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잘 섞어서요. 반죽해주세요. 틀에 기름 발라주시고 빵 반죽을 넣어주세요. 반죽을 틀 안에 넣고요. 겉면을 잘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90초 돌려주면 빵이 완성됩니다. 빵을 베이킹하는 동안요. 소세지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짜자잔! 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보카도는요, 반으로 자르시고 씨를 칼로 콕 찍어서 빼시면 됩니다. 빵이랑 소세지를 같이 구워주세요. 빵 위에 치즈 한 장도 올려줄게요. 기 버터를 발라주세요. 땅콩 버터도 발라주세요. 자, 이제 맛있는 아보카도도 올려주세요. 뚜껑을 덮어주세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소세지 위에다가 머스타드랑 케찹을 듬뿍 뿌려주세요. 여러분, 90초 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 아보카도가 있어가지고요. 소세지랑 구워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테인을 넣어가지고요. 피넛버러랑 해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어. 와, 이번 빵은 정말 제 프로테인이 피넛버러가 들어간 프로테인이거든요. 파우더? 진짜 맛있어요. 그거만 먹어도. 근데 여기에 아몬드 가루랑 코코넛 가루 그 프로테인이 들어가니까 와, 진짜 대박 맛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빵보다 맛있습니다. 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